6월 13일 14일 죽산박 시대종회 사무총장 박희길 이사 박환윤 대구 세광산업에서 온 박용만 서용교 김태종 등 일행 6명이 홍천 천자문 맥주 공장을 방문해 박홍영 총재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천자문 맥주 공장에 기와해 축복의 문자를 적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민들은 천자문 맥주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을 표하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계승했다. 今天我们这个马上要的天字文卖酒的这个瓦片要上要上了，所以呢，我们搞了个仪式，我写了一个天字文当中十字文字，你看这个十字文字，为这个我们千年的这个天字文卖酒留下一个纪念。 죽산박씨 대종의 사무총장 박희길입니다. 천자문 맥주는 약주입니다. 약주, 동방맹주 축 발전합니다. 예. 죽성회장 박환윤입니다. 천자문 맥주 힘차게 세계로 나가자! 이거 심은 게 지금 맥주에서 제일 영혼이라는 거 호프입니다, 이거. 예, 이 호프로 해서 우리 천자문 맥주가 나오는 거거든. 예,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심은 호불호 해서 예, 동방의 제일 맥주가 나올 겁니다. 강원도 홍천군 상중특에 오롯이 걸어앉은 보름달 천자호 천능사나이 가슴에 품은 천자문 우리 천자문 맥주 천내 천세 두리랏단 두리두리두리랏다 고즈넉한 호수 가에 심고 잔잔한 호수 안에 꿈꾸는 사은 곳이 259 선하에 새긴 천자문 두리랏다 두리랏다 叫这个香芋，我把它弄到这个今天这个壶里。 천자향 천년